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4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석재 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오셔서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산업에너지 부분 국제감축 사업 시범 사업 소개를 위한 자리로 국제감축 사업 개요 그리고 공고 주요 사항과 지원 계획, 사업 계획서 및 분배 계획서에 대한 작성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국제협력 지원 계획 그리고 국제감축 사업 보험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첫 순서로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사업 개요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김도원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도원 팀장입니다. 국외 감축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NDC에 사용하는 활동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외 감축이라는 것의 이제 기원이라고 하면은 2015년에 이제 제정이 된 파리협정의 6조, 특히 6.2조이고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21년 9월 달에 제정이 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가 맡고 있는 국외감축팀도 그 시점부터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배경 및 해외 동향, 추진 현황, 향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NDC, 2030 NDC에서 국외 감축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NDC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왼편에 있는 전환이 가장 많은 목표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목표가 높은 부분이 국외 감축입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외 감축이라는 것이 국내 감축의 보충적 수단이기는 하지만 국외 감축을 달성하지 않고는 2030 NDC 전체를 달성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해외 진출입니다. 국외 감축이라는 것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 개도국들을 포함해서 NDC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탄녹이 사무처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한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40건 이상의 CDM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국외 감축의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감축의 기본 골격은 파리협정 6조이고 계략적인 내용들이 이제 COP26에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6.2조 같은 경우는 참여 당사국 간의 자율적인 사업 관리 후에 UNFCCC 사무국에 보고를 하고 사무국의 전문가 평가를 거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4조 같은 경우는 감독기구와 사무국이 전 세계 모든 사업을 통합적으로 중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COP28 회의에서 6.4조 협상이 이제 타결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6.4조 개시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 6.2조는 당사국 간의 협력 의지와 준비도에 따라서 충분히 시범적으로 추진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밑에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NDC 이행을 위해 국외 감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UNEP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고도 5개 이상의 국가가 총 60여 개 협력국과 14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았고 태양광 등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산업부가 관장했던 그 산업에너지 분야의 사업들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이 사업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상황입니다.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구애감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산업부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은 21년 9월에 NDC가 상향, 크게 대폭 상향되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직후에 부내에 비직재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차관님이 주재하시는 민간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고 실 국장님이 주재하시는 실무추진단을 한두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전문가라든지 업계분들과 함께 구애감축 제도를 함께 설계해왔고 양자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데 온실가스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우리 팀이 산업부의 에너지실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구애감축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업부 내에서 해외 투자 업무를 담당을 하는 무역 투자실, 투자 정책관 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그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코트라와 그리고 CDM 시절부터 구애감축 사업의 경험을 축적해왔던 에너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입니다. 보시면은 환경부 소관 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라든지 등록, 취득 및 거래, 신고, 정부 간 협의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심의회와 분별 관장기관, 전담기관, 위탁기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국외감축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실 탄노기 사무처에서 23년 1월에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고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승인 절차를 사후신고로 가름하는 절차를 도입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양자협력 부분입니다. 초기부터 양자 협력 국가를 선정하고 협정 문안을 개발하고 플랫폼 행사를 개최하고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산업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초부터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이제 협상을 맺을지에 대해서 해외 사례, 특히 일본 사례를 많이 벤치마크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현재 그 당시에 만들어진 표준 협정 문안과 부속 문안이 외교부에서 양자 협상에 활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 차원에서는 또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해외 정부와 부처 간의 협력 MOU 체결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표준 협정 문안과 부속 문서를 통합해서 간소화한 버전으로 MOU 문안을 개발하였고 관심 국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를 해외에서 한 번, 국내에서 한 번 개최를 하였고 통상교섭 본부장님 주재로 7개 국가와의 주한대사 간담회 그리고 수시로 핀포인트 양자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베트남과는 협력 MOU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국외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60억 원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총 4건의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부가 설비 투자비에 최대 50%, 30억 원까지 지원을 해줬고 향후 10년에 걸쳐서 탄소 배출권을 환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작년에 추진 일정이 별표로 나오는데요. 2월 달에 사업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두 달간 사업 공모를 했고 그리고 서류 보완과 평가를 거쳐서 예비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세 달 상대국과 정부 차원의 협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9월에 이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한두 달 정도 그 시기는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330억 원으로 커졌고 건당 지원 한도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이 조그맣게 신설이 됐습니다. 구의감축에서 타당성 조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FS 사업과는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감축한 그 양을 한국으로 얼마나 갖고 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사 분석 교섭 활동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쪽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지금 정부 내의 추진 체계입니다. 범부처적으로 국외감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은 국무조정실에 있는 탄노기 3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 하에 5개 분야별 관장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도입한 배출권거래제 시절에 이렇게 관장기관 체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청이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의견 조정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이제 고위급의 국제감축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무급에는 통합지원 플랫폼이라는 회의체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협정의 체계는 외교부 총괄 하에 기본협정과 부속문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었고 5개 국가와 가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산업부가 MOU를 지금 좀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베트남은 작년에 체결이 되었고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가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기본협정과 부속문서에 따른 표준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양자협정이 맺어지고 각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워킹그룹을 설치해서 사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승인하고 감축 실적을 발급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2년 넘게 운영을 해보니까 상대국의 제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표준 절차를 조금씩 변형해서 유연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겪었던 부분의 시사점입니다. 구의감축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긴 맞지만은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쌓아왔던 경험이나 역량에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감축 목표에 비해서 사업 발굴이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감축은 3, 4년 후부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대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COP28 논의 결과 6.4조 사업의 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6.2조 사업을 통한 실적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양자 협력도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에 MOU 협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개도국의 권한과 역할은 커졌는데 반면에 개도국 내에서 제도 정비나 레지스트리 등 기완 구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양자 협의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음으로써 우리나라 NDC 달성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외감축 유망사업 발굴, 시범사업의 추진과 단계적 확대, 정부 간의 양자협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망사업 발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 기업 관계자분들께는 아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여름쯤에 연락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많이 바쁘시겠지만 응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수립하고 양자협력 대상 국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고려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6.2조 사업에도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수요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가늠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부분입니다. 지난해 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진행 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현재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의 무역관은 코트라의 무역관은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그러니까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그 도표에서 보시듯이 그 사업 공모와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의 경우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예비 후보들이 선정이 됐고 현재 협의와 선정이 된 단계이고 사업별로 조금씩 착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경우 여기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또 사업 제안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올해 시범사업 규모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외감축 목표량이 작년에 또 400만 톤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산업 발전 분야에 시범사업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는 하되 저희가 22년부터 실적 구매 사업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지만 안타깝게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실적 구매 사업도 조그맣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투자 지원과 실적 구매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투자 지원 사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부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는 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을 사업 선정의 요건으로 이제 내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이트모를 국내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트모를 단순 수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 구매 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체 돈으로 수행해서 확보한 이트모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초기 사업비는 없습니다. 물량이 충분하다면 단기간 내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서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체계 부분입니다. 지난해 10개 이상의 나라와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그 나라가 관심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이 국외 감축에 있어서 제일 큰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한된 사업들을 최대한 양자협력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후에 산업부와 전담기관들이 올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 커넥션을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뭐 국내에서 한번 두 번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한번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상대국의 고위급을 초청하는 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좀 성과를 내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내 다른 행사와 좀 연계를 해서 고위급 참석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산업통상자부 김도원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올해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공고 그리고 사업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국제감축팀 안건우 과장님이 공고 개요 그리고 투자 지원 사업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감사업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안건우 과장입니다. 그 국제감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산업부 발표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지난 COP28에서 파리협정 6조 관련해서 추가 지침 최종 합의가 불발되었고 그리고 6.4조 사업 등 일부 국제감사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배출권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구감축 목표가 3,750만 톤으로 매우 높고 그리고 산업발전 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리고 6.2조 사업은 현재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점을 인식해서 산업부와 저희 전당기관은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국제감축 사업 초기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 국제감사업 공고 세부사항 및 그 주요 신청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공고 개요인데요. 국제감축 사업은 크게 투자 지원 사업하고 타당성 지원 사업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공고 기간은 투자 지원 사업은 6주간 총 그 4월 1일까지고요.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분들께서는 그 산업부 및 전당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공고문 세부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그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지원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지원 대상은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해외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 가능한 국제감축 실적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발전 부문 등의 국제감축 사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비의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게 되고요. 프로젝트당 최대 60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은 이행 및 그 감축 실적 분배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 협약 체결, 선금, 잔금 단계별로 이행 보증 보험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감축 실적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 보험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타당성 지원 사업입니다. 타당성 지원 사업의 그 지원 대상은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해외 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사 본사업으로 연계 추진 예정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타 FS 지원 사업과 좀 차별점으로 앞서 발표드린 것과 같이 파리협정 관련 검토 분석도 지원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라든가 그 이트모 국내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분석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별로 다른데요. 그 50%에서 80%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는 정부 지원 범위는 인건비 및 경비로만 제한됩니다. 그 지원 규모는 예타는 프로젝트당 최대 2억 원, 본타는 최대 4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정된 사업은 협약 체결 시에 정부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이행 보증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최종 평가를 통해서 성공적인 유망 사업은 저희가 투자 지원 사업 등의 그 본 사업으로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사격 및 제한 사항입니다. 그 지원 자격은 공통적으로 국대감축 사업 역량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서 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 정부 지원금의 지원 기간 내에서 감축 설비 설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한 그리고 선정 협약 취소 이거는 자료 좀 대체하겠습니다. 그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최종 선정 이전에 그 일단은 사전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당 기간이 정한 기간 내에서 사업 대상국 정부 부처에 서면 협력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지원 사업은 최종 선정 이후에 지원금에 상당하는 국제감축 실적을 저희 전당 기관으로 협약 기간 동안 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선정 평가 및 협약 체결은 자료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및 최종평가에 관련한 사항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공고시 게시된 운영 지침하고 세부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정된 국제 그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당 기관으로 국제감축 실적을 분배를 하셔야 하는데요. 분배를 하시기 위해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셔서 전당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고, 그리고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 방식은 지분 방식하고 금액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행 기관이 선택한 분배 방식에 따르고요. 지분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분배량 곱하기 정부 지원금의 비중이고요. 금액 방식은 연간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국제감축 실적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뒷부분에 예시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방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제감축 실적 고시 가격은 올해 공고 기준으로 1년 평균 1,057원, 그리고 3년 평균 14,864원 중에서 지원 기관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투자 지원 사업의 주요 신청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지원 사업의 그 작성 원칙입니다. 투자 지원 사업 계획서는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또는 CDM 사업 수준으로 작성하시되 그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파리협정 6조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뭐 상응 조정이라든가 이트모 이전, 지속 가능 발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와 온실가스 예산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국에서 예산 감축량 이하로 발급하거나 새로운 방법론 적용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 다소 적게 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당 기간의 국제감축 실적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 산정이나 과도한 예산 감축량 산정은 그 경제성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협력 의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도국의 특성상 지역 환경, 유지 보수, 그리고 검교정 등 여러 가지 기술 경제적 변수가 산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국가는 파리협정 하에 국제감축 사업이나 이해 부족으로 NDC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입니다. 그 제출 서류는 공고문하고 본 자료를 참고해서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발표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인 신청서원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분배계획서, 그리고 별첨 9번의 사업대상국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요약본인데요. 사업명은 기술과 분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국가명 그리고 지역명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하노이 시멘트 제조공정, 폐열에서 발전을 통한 국제감축 사업 등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감축 유형은 주요 기술 분야를 작성하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내년 상반기 기간 내에 집행 가능한 시점을 좀 표시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 기간은 국제감축 실적을 전당 기간에 분배가 가능한 모든 전부 가능한 시점으로 작성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기간 1년, 모니터링 1년, 검인증 1년으로 각각 산정하시고 전당 기간 분배를 최초 분배로부터 10년을 산정하셔서 총 13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사업 개요 등은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여기서 사업 시작일은 공사비의 최초 지불 또는 계약 시점 등으로 작성해 주시고, 인증 유효기간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가능한 시점으로 적어주시는데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10년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년이라 함은 국제감축 실적 전당기간 분배 기간이 10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6.4조 메커니즘은 고정형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갱신형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최대 2회의 갱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갱신을 1회로 간주해서 일단은 10년을 작성해 주시고, 다만 실제 상대국하고 협의하실 때는 갱신 주기나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긴 기간을 좀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상세본입니다. 사업계획서 상세본에서 개요는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시고, 여기서 감축 기술 및 방법에 대해서는 설비 용량, 세부 사양, 뭐 제조국 등 자세히 기술하셔서 평가 때 뭐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사업의 중복성인데요. 그 CDM에서 사전 고려하신 경우도 기재하시고, 그리고 자발적 탄소 시장 등 타 배출권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프로젝트 활동 이력은 세세한 것보다는 공식적인 단계별로 주요 사항만 기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7번 추가성은 상대국 법령 인허가, 그리고 경제성 분석 결과, 기술적 수준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객관적인 근거를 반드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지속가능성은 뭐 유치국이나 뭐 지역사회 기여, 양성평 등 건강인권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술하시고 NDC 및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2조 사업 특성상 감축 실적 외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상대국에서 협의하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호흡기 환자가 발생하던 것,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노동력을 사용하던 것을 뭐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등의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번은 지역의 관계자 의견인데요. 이거는 바로 전에 지속가능성과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동의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검토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법령에 관한 절차라든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항 모두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번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론은 상대국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현재 6.4도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CDM 방법론이나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론의 명칭이나 최근 버전 그리고 최근 재개정일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감축량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은 가능한 작게 그리고 사업 배출량 및 누출량은 가능한 크게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국과 협의하실 때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음을 좀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측정하는 게 아닌 고정 변수나 인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 CDM 사업 자료나 만약에 없다면 뭐 유사한 자발적 감축 사례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가 오래된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를 문헌에서 찾아서 적용하시고 참고 자료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유효기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년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인자는 방법론의 요구 조건을 우선 적용하지만 그 장비 구입이라든가 검교정 등 해당 국가 현실에 맞도록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치국과 미리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 설명에서는요 현지 그 모니터링 담당 조직이나 부서 보고 체계를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방법론에 따라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기타 사항인데요. 그 5.1번의 주요 추진 경과는 상대국 공무원이나 뭐 구사 등의 간단한 그 면담 같은 사항도 시간열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국 확인서가 5.2번에 있는데 그 이거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그 상대국의 이트모 이전 승인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상응 조정이라든가 방법론 등의 문구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자금 조달 계획, 뭐 사업 기간 추진 일정 등은 사업 계획서 상세번에 작성하셔서 평가 때 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는 끝나고 분배 계획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배 계획서는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확보된 국제감축 실적을 해박 당시 선택한 분배 방식에 따라서 저희 전담기관을 분배하는 계획서인데요. 먼저 1번 정부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에서 총 사업비는 공사 이전 이후 단계를 모두 포함해서 총 소요 비용을 산정해 주시고 신청 기업이 예상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 설비 투자비는 저희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그 직접비에 해당하고요. 운영비는 지원 기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주시고 기타 비용은 감축 설비 투자비 외에 기타 그 지원 기간 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감축 설비 투자비 직접비의 50% 이내 그리고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전담 기간에 분배하여야 하는 그 분배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그 감축 설비 투자비만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반환 보증 보험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 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전단계 분배량에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담기관 분배 계획입니다. 분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지분 방식하고 투자 금액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지분 방식은 국내 분배량에 국내 기업 총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을 곱하는 방식인데요.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체 해발 기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량 등은 분배 기간 내 평균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 분배로부터 10년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금액 방식은 정부 지원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자 감축 실적을 전당 기간에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세부 분배 방식으로 고정가격 일반, 고정가격 절충, 변동가격이 있고요. 고시가격은 배출권 1년 평균, 3년 평균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체 해발기간 대상으로 작성해 주시고 연도별로 들어가는 것들은 연도별 평균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분배기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전당기간 분배량이 확정되지 않는 분배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고정가격을 일반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원하시면 사업자 예상에 따라서 다른 버전으로 추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형이라든가 고정가격 절충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국제감축 실적 발행 시점에서 재산정하셔가지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필요량인데요. 그 투자 금액 방식의 경우에는 국내 분배량이 전당기간 분배량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제 감축 실적 외 수익으로 저희 전당기간에 타 국제 감축 실적을 구매하셔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왼쪽에 있는 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당기간 분배량을 충족하는 국내 분배량을 그 확보하시면 이 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만약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하시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 사업비 사용 계획인데요. 앞선 그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은 앞선 부분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주시고 세부 계획에서 비목, 세목별로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고 때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산정된 내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투자지원사업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투자 지분 방식은 국제감축 실적 외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당기간 분배량은 매년 국내 분배량의 총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중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 그 배분 연도에는 변동가격 방식으로 환산을 해서 누적된 국제감축 실적의 가치가 정부 지원금을 초과를 해야 합니다.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90억 원이고 정부 지원금이 30억 원이면 정부 지분이 3분의 1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당기간은 매년 국내 분배량의 3분의 1을 전당기간으로 분배를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금액 방식 고정가격 일반 사례인데요. 매년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해박 체결할 때 초기에 선택했던 국제감축 실적 고시 가격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우측의 사례를 보시면 매년 연간 3억 원씩 정부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해박 체결 시에 직전 3년 고시 가격인 14,864원을 선택을 하시면 기업은 단순 나누기 해서 매년 21,183톤을 저희 전당기간으로 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정가격 절충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원칙은 고정가격 일반 방식과 동일한데 다만 여기서 그 실적 국제감축 실적 발급 시점에 국제감축 실적의 그 가격이 처음에 해박 체결했던 그 고시 가격보다 30%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그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는 그 변동분의 50%를 해박 시점 가점에 가감한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우측의 사례를 보시면 그 국제감축 실적 변동폭이 27년엔 30% 미만이라서 고정가격 일반하고 동일하게 해박 체결할 때 선택했던 고시 가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32년에는 국제감축 실적 변동이 많이 되어서 101.8%가 증가했는데 이러면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30% 초과하는 부분에 50%를 가감한 22,202원을 적용하셔서 14,850톤을 전당기간으로 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배 방식의 변동 가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복잡한 방식이긴 한데요. 근데 향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좀 유리합니다. 이 방식은 매년 할증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국제감축 실적 발급 시점에 고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란 정부 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국제감축 실적 발급 시점까지 경과 횟수를 고려하셔서 대표금리로 할증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표금리란 국제감축 실적 발급일자 전날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우측의 계산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분배 방식이 있는데 이 분배 방식에 따른 분배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할 때 엑셀을 좀 첨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을 좀 참고하셔서 분배 계획서 작성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서류 마지막 부분으로 사업대상국 확인서인데요. 우선 운영지침의 별표 4를 보시면 사업대상국 확인서 작성 필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에는 발신 주체 및 일자, 수신처, 협력 의향, 사업 설명 등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에는 뭐 사업명, 기업명, 방법론, 상조정, 검인증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 신청 시에 사업대상국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다만 신청 시의 서식은 그 우측에 좌측에 있는 별표 4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도 따르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평가를 통과하시고 별표 4를 만족하시는 사업대상국 확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최종 선정하고 해박책을 하고 성금 지급의 대상이 됨을 염두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FS지원의 타당소자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대상국의 의향서를 그 좌측의 양식에 무관하게 확보하셨으면 제출하시고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노력이나 가능성을 증빙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평가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주 선청 서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FS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최적대 팀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최적대 팀장입니다.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올해 산업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조금 다른 내용 그리고 약간 좀 강조 드릴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그 타당성 조사 사업은 기존 타당성 조사 지원 대비 국제감축 사업만을 위한 그 타당성 조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소 건설 사업이라든지 효율향상 사업 타당성 조사 대비 방법론이라든지 상대국의 국제감축 사업으로의 의향 그리고 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업들 외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파리협정 6조와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상응조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전에 그 국가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LDC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 유행에 대해서 저희가 예타 본타로는 아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타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단계로서 감축 사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요건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주로 하시고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대해서는 약간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타당성 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본타당성 평가가 끝나면 조사 지원 사업이 끝나면 바로 투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저희 국제감축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부 설비 사양,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규격들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시고 경제성, 그러니까 일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배출권 수익을 있을 수 없을 때 가정을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해주시고 방법론에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상대국과 상응조정과 관련된 내용도 가능하면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사업계획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까 그 투자사업하고 약간 내용이 비슷한데 저희 사업계획에 만약에 해외, 만약에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해서 어떤 지분이라든지 대출 형식으로 다른 제3국의 국가에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자본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분 그리고 비용들도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본타에서 좀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은 예타하고 본타가 당연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감축사업, 그 나라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들,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는 요구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 본타당성 조사에서는 실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허가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응 조정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세부 조건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예타 본타 그 단계에 맞춰서 주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중심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 타당성 조사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출장비, 그 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됩니다. 만약에 본타에서 실제로 감축량이 얼마만큼 감출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넣어서 산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상 사업비는 사업 설계, 감축 설비, 설계 설치 위한 투자비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해주시면 되겠고, 경제성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인데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타는 모르겠지만 본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까 말 설명드린 투자 사업에 준하는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감축량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가다 보면 분명히 빠진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비용이나 기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는 모르겠지만 본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라도 결과 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에 준해서 일단 나열을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뭐가 부족한지를 미리 본타 사업 계획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그 나라의 어떤 전력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수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막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성 분석을 뭐 변수를 넣든지 아니면 상수를 넣든지 해가지고 한번 사업 계획 단계에서도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작성을 해서 뭔가 빠진 것들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빠진 항목이 어떤 비용,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사가 되고 확정이 될 것인지를 본타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도 그렇고 감축량 산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축량 산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굉장히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전력 배출 개수라든지 발열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과거에 쿡스토브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사업들은 분명히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지표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사하고 그 개수를 만들어내는데도 기본은 1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감축량 산정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감축량 산정을 하겠다, 방법론을 확보하겠다가 아니라 투자사업계획서에 있는 일반적인 그 방법론과 관련된 요건들을 다 사전에 검토하시고 모니터링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항들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그 비용이 그 기간이 저희 본타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막판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 숫자가 정말 정확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시고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 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을 먼저 써놓고 거기에 빠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저희가 이 본타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예타나 본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루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맵 서치를 통해서 계획서에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투자 사업으로 바로 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과 비슷하게 먼저 시뮬레이션 같은 거라든지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정말 숫자 하나지만 그 숫자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시면 저희 본타가 정말로 바로 투자 사업으로 아니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펀드 사업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같은 것도 그 지금 6.4조에서 그 기본적인 툴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DG 17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는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될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겠는가. 아마 예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할 때 저희가 법적,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인 요건도 평가하지 조사하지만 지역 이해관계자들도 한번 컨택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설비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지역의 전력회사라든지 뭐 설비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꼭 만나보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이해관계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예타에서 확인하셔서 본타에 그 지속가능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지, 그래서 상대국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당신의 국가에다가 좋은 사업이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과 저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공단과 그리고 코트라가 국내 국외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건비는 뭐 40%고 참여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침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 수수료도 사업비 내에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 정산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읽어보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지침 내용과 가이드라인 같은 걸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그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제협력 지원계획에 대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코트라의 김영상입니다. 2024년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국제 협력 지원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여러 차례 설명회가 있었고요. 제가 저희가 2월 1일 8차 실무자 추진 회의 그다음에 탄노기 발표 때도 뭐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기반해서 좀 비슷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감축 사업 체계는 현재 이제 파리 협정 6.2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자 협력을 통한 이트모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죠. 양국 공동위원회가 있을 것이고요. 한국의 수행 기업, 현지 파트너, 해외 기업과 한국 정부,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고 있는 코트라와 에곤 같은 전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감축 사업을 어떻게 승인을 하고 실적을 요청을 하고 승인하고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실적을 국제 이전하고 실적 분배를 하는 이런 일련의 전체 프로세스를 저희가 전주기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전담기관들이 계속해서 정교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델들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협력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업, 국제감축사업 운영, 세 번째가 탄소중립센터입니다. 양자협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전을 위해서 국가 간의 양자협력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용에 대응해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해외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거점을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대정부 협력이라든가 해외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앞서 김도원 팀장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작년에는 크게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를 5월에 하노이, 그다음에 11월에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하노이 행사 때는 아시아 6개국을 초청 6개국의 관련 정부기관 인사를 초청을 해서 협력을 논의를 하고 사업 기반에 대한 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 행사 때는 국내 기업이 20개사, 그리고 해외 기업이 38개 참여를 해서 많은 토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어서 11월에는 부산에서 넷제로 커넥션 인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 때는 10개국의 정부 인사를 초청을 했고요. G2G, G2B 형태의 감축 파트너링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정부 양자회의, 상담회, 민간 라운드 테이블을 처음으로 런칭을 했고요. 이때는 특히나 참여한 국내 기업과 기관 58개사와 그다음에 해외 정부 기업이 27개사가 참여를 해서 한 13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 저희가 40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플랫폼 형태로 그 넷제로 커넥션 행사를 하는 사이에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에 대해서는 양자 협력도 계속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우즈벡하고 방글라데시와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우즈벡은 9월에 산업부하고 코트라, 에공이 우즈벡의 타슈켄트를 방문을 해서 우즈벡의 경제재정부 그리고 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 등과 같은 4개 부처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즈벡과 한국과 어떻게 국제감축체계를 수립할 것이냐 그리고 잠재 온실가스에 대해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 좀 서로 상호간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0월에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도 산업부 코트라 에공이 참석을 하고 방글라데시는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쪽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한 MOU를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MOU 체결은 거의 확정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빠르면 4월 정도에는 저희가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국가협력 부분도 국가가 협정 부분도 그 연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60억 규모의 사업을 공고를 냈었고요. 많은 그 기업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5건의 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업 형태를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매스가 6건이 들어왔고요. 에너지 효율이 5건, 그리고 그 외에 뭐 공정 개선, 충전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들 어려워하셨던 협력국 정부와의 사업 의향서, 협정서, 뭐 LOI나 LOA가 되겠죠. 그것들이 이제 접수된 것이 5건이 있었고요.
주요 국가는 베트남 7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우즈벡, 방글라데시 같이 총 7개국에서부터 접수가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즈벡에 한 건, 그다음에 베트남에 세 건의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요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추자 사업이 진행되고 그 얘기는 앞에 네, 공단 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요. 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양재 협력과 기반 조성 계획은 첫 번째로 이제 플랫폼 기능을 계속 고도화해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하노이하고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1회로 글로벌 렉처럴 커넥션 코리아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현재 부산 또는 인천 아니면 서울 이렇게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할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국가들, 일단은 탄소중립센터와 거점에 있는 그 관련 기관 그리고 신규로 MOU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을 해서 정부 관계자 초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감축 포럼, 그다음에 양자회의, 그리고 우리 기업과 매칭해 상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상담회까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장관급, 차관급의 고위급이 참여할 수 있는 유관 행사랑 연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국제산업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있고 또 저희 코트라와 같이 하는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등도 있는데 이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까 뭐 작년에 우즈벡이라든가 방글라데시 했던 것처럼 그때 양자협력 위주로 갔었는데 올해는 사업수를 저희가 좀 보고요. 핀포인트, 민간 핀포인트 사절단을 좀 파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감축 사업에 대한 수요, 상대국 정부의 MOU 체결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국제 감축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 주도로 민간 핀포인트 사절단을 파견을 할 거고요. 이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부처의 사업들, 환경부도 국토부도 같이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는 특히 이제 그 정상급 외교도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6월에 최초로 한국 아프리카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아프리카의 다양한 정상들이 참석을 할 텐데 그 기회에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어떤 그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력국의 투자청을 좀 그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 투자청을 양자협력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그 아무래도 다 아시겠지만 그 부처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처를 움직여서 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은 예를 들어 환경부로 하고 있는데 양자협동 체계는 또 외교부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지 투자청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게 대형 프로젝트와 병행을 하고 그 이트모 확보에 대한 조기 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그 해외 무역관을 이용을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원 사업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4월 1일까지 마감이 되고 저희가 5월 중에 검토와 결과를 통보를 해서 가능한 6월, 7월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협력 대상국은 이제 한국 포함해서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가 있고 또 호주나 기타 또한 5개 국가 정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투자 사업 진행 절차는 기업이 선정되고 나면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 이후에 성금 신청하게 되고 성금 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수행 기업들이 사업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제 설비가 완료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잔금 신청을 하시면 추진 현황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완이라든가 이의 수용 여부를 해서 잔금 지급을 하고 정산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 내용 중에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센터 한 개, 거점 10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숫자는 같은데요. 센터 2개와 거점 9개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베트남이 센터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전담, 이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라오스가 거점이고요. 서남아는 인도와 스리랑카 외에 방글라데시가 신규로 거점이 지정이 됐습니다. CIS 지역은 몽골하고 우즈벡이고요. 우즈벡이 센터로 지정이 돼서 역시 이쪽에서도 전담 직원이, 이 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동은 모로코가 있었는데요. 사업 여건상 올해는 일단 제외가 됐고요. 중남미에서도 페루는 제외를 하고 콜롬비아와 칠레가 계속적으로 거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올해 처음으로 가나가 그 거점이 되어 있었고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해 1월까지 가나 아크라 무역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현지에서 이 사업을 일부 팔로우를 하면서 방문하시는 기업분들을 만나 뵙고 그다음에 현지 뭐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11개 거점 센터만 말씀드렸는데 해외 무역가는 1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로 따지면 한 82개국 되고요. 그 거점과 센터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고 사업이 발굴되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8차 실무 추진단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게 현지 정부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킹 부분들 물론 뭐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게 블럭이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개도국 그 정부 관계자나 기업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본인이 좀 난처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우리 같으면은 아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데 이분들은 그게 이제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미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그 전담기관의 무역관을 이용을 해주시면 현지에 있는 그 현지 프랜스가 있어서 좀 더 그 자주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주요 이런 프로젝트가 발굴되는 그 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접촉하고 있던 또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우회해서 기업인들이 기업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기업인과 그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화상회의라든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현지에 출장 가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무역관과 면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되게 그 혹시 뭐 시간 뺏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하라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거 하라고 거기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 좀 부담스러우시면 아니면 뭐 무역관 연락처가 있으면은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언제 언제 갈 건데 뭐 혹시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 하실 일이 있으면은 화상회의를 좀 물어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현지 여건에 대해서 뭐 자료로도 볼 수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그 무역관에서 뭐 2년 3년씩 앉아서 일하고 또 거기에 현지 우리 직원들은 현지인이거나 한국 분이면서 거기에 10년 20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그 현장의 느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이제 가나 사업 때문에 오셨을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올해 가나가 선거가 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내년에 정권이 바뀔 텐데 아마도 90%의 확률로 정권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4년 연임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8년 정권이 끝난 거고 그 과거에 한 20년 정권의 흐름을 봤을 때 8년이 지나면 다른 그 야당 여당이 교체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바뀔 거고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대통령이 새로 나오고 하면은 정부 조직 개편되고 하면서 잠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혼란은 아니지만 그 정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개도국은 그게 더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이제 교류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일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관 적절히 활용하시고요. 더불어서 뭐 이 설치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애국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예타라든가 본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역관 통해서 뭐 정보를 좀 많이 교류하시고 지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무역관에 연락을 했는데 자, 시간 안 내준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바로 상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KSP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뭐 KSP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경험,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는 그런 그 스킬을 개도국 정부 쪽에 이렇게 전수해주고 그 나라의 역량을 같이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된 프로그램들이고요. 일종의 이제 컨설팅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 KSP 사업은 그 해당국 주재국 정부에서 자기네가 필요를 이제 발굴을 하고 그거를 저희 그 공관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민간 제안제라는 사업입니다. 이건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그 해당국 정부와 같이 뭔가 일을 하시면서
이런 제도가 이쪽에 좀 정비가 되면 우리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제한형 모델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코트라가 운영한다기보다는 KDI 중심으로 기재부와 모든 정부 부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기 확대를 위해서 K-4 추진을 하고 후속 사업을 연계하는 거고요. 사업 형태를 보시면 정책 기술 자문,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이 있습니다. 또 정책 기술 자문은 분야별 마스터 플랜 수립한다거나 그다음에 시스템과 제도 구축 방안을 수립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타당성 조사는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언급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과 어떻게 우연히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봤더니 NDC 우표용도는 수립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게 아주 기초 정도 아니면 미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KSP 사업을 신청을 해서 기업이 제안을 해서 우리 정부가 가서 이제 그쪽 나라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거죠. 니네가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제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다. 근데 당신 나라들의 제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이 방법론 테일러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저는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의 전문가들이 가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가 우리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향후에 그 나라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갖다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 추진할 때 훨씬 더 그 제안 작성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거에 도움이 될 거고요. 반드시 민간 제안제가 아니더라도 거꾸로 그 수원국 정부 쪽에다가 말씀하셔서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한국 대사관 쪽에 요청을 해라. 그러면은 그것들이 더 쉽게 제안이 될 수 있고요. 양쪽에서 해당국 정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시에 제안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하게 되고 있는 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의 지역난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뭐 정책기술자문, 이건 지역난방공사가 주도가 돼서 했었던 거고요. 카자흐스탄의 노후발전소 수명연장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방법론 개발은 한정 KPS가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저희가 아마 기대컨대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 그 투자 사업 형태로 해서 온실가스 이전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 부분은 쭉 리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바쁘신데 와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제감축사업 국제협력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영산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김호국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무역보험사의 김홍익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여의도에서 이제 본부처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 이제 산하 기관으로 해외 수출입 관련한 투자를 포함한 해외 진출 관련 이제 다양한 보험 보증을 운영하는 정책 기관이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상품 개발 요청을 받고 산업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해 5월께 저희가 상품을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현재 그 산업부와 환경부 두 개 부처의 국제감축 사업과 제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술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올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올해 사업에 신청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 상품에도 사전적으로 좀 협의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이해를 좀 바탕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또 시간 관계상 주요 사항 위주로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 아래 문의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현황은 이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이런 것들을 저희 제도가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국제 감축 사업의 특성하고 비상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가 더 많으실 텐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또 저희 기관에서 이해한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특정한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은 이 호스트 컨트리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서 생성된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이전해주는 이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국 내 기술과 자본을 유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거를 수입을 하려면 돈을 냈어야 되잖아요. 뭐 자본재를 수입을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경화라고 그러죠. 달러나 뭐 이런 유로화나 이런 걸 냈어야 되는데 국제 감축 사업은 그 특성상 감축된 배출권으로 그걸 상환하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있는 이제 자산으로 이제 갚게 되는 이제 특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상응 조정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응 조정은 더 잘 아시지만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이 감축된 배출권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크레딧으로 쓰면 안 되니까 이중계상이라든지 이런 전 지구적 감축을 담보하는 컨셉으로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 나라에서는 줄이지 않고 이전된 나라에서 감축으로 이제 상쇄시키는 거를 관리 감독하겠다. 그리고 그걸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파리 협정에서 이제 국제 탄소 시장을 출범시키면서 만든 이제 약속이고요. 그런 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와중에 6.2조로서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사업을 해봐라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과거 CDM 프로젝트와는 달리 상대국 정부의 권한과 승인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상응 조정은 그 해당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약속이 된다 한들 사후적인 상황 변경이나 어떤 법령의 변경 또 정권의 변경 이런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파리협정의 경우에 있는 개도국에서도 NDC 즉 국가 감축 기여를 결정 기여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5년마다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 특히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상응 조정이 불이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파로 실제로 이제 짐바브웨나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기존의 VCM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을 좀 활발하게 운영했던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는 21년 이후로 이제 자국 내 그 탄소 배출권 거래 기준이라든지 국제 이전에 대한 어떤 법령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로 월드뱅크에서도 이제 정부의 약정 불이행 등을 커버하는 PRI, Political Risk Insurance를 통해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상응 조정은 뭐 영어로 아시지만 Corresponding Adjustme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부 내용은 이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국제 감축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설치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물론 다른 유형의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사업을 기획해서 현지에 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현지에서 어떤 설치 작업을 끝내고 현지 파트너라든지 현지 당사자 또 현지 정부 국내 관계자 다 포함 아우른 이제 주체들에게 이제 현황 리포팅을 해서 결국 그 해당 사업을 승인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과 이제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승인 등록 단계를 경과를 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성은 상당히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 파트너들 간에 또 현지 물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컴플리션 리스크라고 하죠. 그 완공 위험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에 걸친 운영 기간에 남는 리스크는 실제로 이제 비상 위험만 남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그 국제 감축 사업 중에 이제 특별한 또 하나의 특징이 경제성, 경제적 추가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그 사업 내에서 캐시플로우가 충분하면 이게 감축 사업으로 크레딧을 받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CDM 사업 대비 여러 가지 환경 건전성이나 경제적 추가성, 어떤 감축의 실질성에 대한 이제 요구들이 강화가 되는 이제 그 어떤 요구 속에서 불가피한 어떤 그런 이제 요건들일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업들이 배출권이 없이는 이제 경제성이 이제 확보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이 배출권이 실제로 이전이 돼야, 국내로 이전이 되어 와야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소위 현가를 해서 이제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비상 위험이 실질적인 사업의 성공 중인 운영과는 별개로 사업의 종국적인 사업성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승인 등록 단계 이후에 한 10년에 걸친 운영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여한 것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름은 탄소배출권 해외투자보험입니다. 영문으로는 이제 CCII라고 저희가 이제 칭하고 있고요. 이 박스를 좀 같이 읽어보시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감축 사업의 투자 상대국 비상 위험과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을 담보하는 새로운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제 본타 예타는 해당이 안 되고요. 투자 지원 사업에 국한해서 이 보험이 가입이 될 텐데요. 개요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서 외국 법인에 투자금 등을 대출을 하고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투자금의 미회수 손실 위험을 보상합니다. 대상 거래는 정부 전용 제도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의 시범 사업에 선정된 투자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투자 형태는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원리금으로 현금이 아닌 배출권으로 현물로 상환받는 그런 구조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사업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제 담보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 위험과 재난으로 인한, 제가 용어가 입에 붙지는 않아요. 천재지변인데요. 이 천재지변은 해당 정부에서 비상사태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공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뭐 국소적인 어떤 산불, 뭐 뒷동네 산불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중간에 이제 대상거래 빨간색 이제 그 별표를 보시면은 투자 상대방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형태의 거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의 형태로만 국한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후술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이제 시범 지원을 한 건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정 가능한 컨셉 투자 형태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라는 이제 국내 수행 기업이 현지에 이제 SPC를 신설을 해서 지분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나머지 방식은 SPC를 세우지 않고 현지 파트너에게 물품이나 어떤 재화들을 공급을 하면서 어떤 그 계약, 서비스 계약이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상환받는, 근데 이제 배출권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 그 두 가지 패턴으로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상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은 안 된다. 대출을 통해서 대출의 원리금 형태로 배출권으로 받는 구조만 할 수 있다. 뭐 근데 이제 이번은 이 구조는 정부 사업의 골자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이제 보상 손실의 빨간 표시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보상받는 게 사실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정부 시범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사업의 내용들을 충분히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감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귀책사항이 아닌 비상위험에 따른 사업 실패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저희가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내규에 반영을 해서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해놨습니다. 네, 보장위험의 상세인데요. 뭐 사진으로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재난과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뭐 익히 저희가 이제 듣고 보는 것처럼 산불이라든지 뭐 이제 대규모 산불,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수 이제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어떤 필요성도 저희가 뭐 따로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 도해입니다. 이제 제도 도해를 순서 따라 좀 봐주시면 이제 1번입니다. 1번은 투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지급을 받게 되고, 2번 투자를 진행해서 사업 설치를 완료합니다. 3번 사업 운영을 통해서 매년 대출권을 현지에서 생성하고 인증받아서 상대국 정부로부터 이트모로 이전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4번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때 비상위험 등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해당 이트모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부족분을 저희 공사가 전담기관 또는 정부에 보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 민간 투자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디자인하실 때 이제 사업비의 조달 관점에서 자체 사업비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유치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할당 의무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되든 아니면 이제 탄소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되든 그런 외부 파트너와의 그 투자 협의를 하실 때도 이런 이제 비상위험을 커버하는 투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구조와 내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조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중간에 이제 빨간색 운영 방식의 우대사항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이런 해외 투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외 투자 보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감축 사업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제도를 새롭게 맞춤형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파리협정 6조에 따라서 정부가 G2G 채널을 통해서 양자 협약이라는 큰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애공이라든지 코트라 같은 또 전담 기관이 있고 저희가 이제 코이카나 GGGI 같은 기관하고도 협업을 할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50%까지 할인을 사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수행기관이 중소중견 기업이면 별도의 그 할인율까지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기타 이제 프로세스들은 저희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감축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사실 이제 그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행보증보험과 감축사업 전용보험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뭐 굳이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행보증보험과 전용보험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상당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과 전용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이 다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수행기업의 귀책에 따른 사업불능, 즉 이행기업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거고요. 저희 전용보험은 불가항력 위험 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주체는 동일하지만 수익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의 자기 부담금을 담보하기 때문에 수행기업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차이점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결국 이제 사업이 운영 설치 기간 중에 또는 운영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A라는 방법론에 의거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와중에 자체적인 어떤 사업 운영상의 결함이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게 작동이 불능돼서 사업이 뭐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행보증에서 담보하는 것이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전담 기관은 보증 기관에게 이제 손실을 청구할 것이고요. 해당 손실은 자연스럽게 보증 기관에서 수행 기관 앞으로 구상이 전액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 투자 보험은 실제로 이제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수행 기가 기업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손실에 대한 회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제 보험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단계까지는 사업의 어떤 설치 완료의 위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 위험을 담보를 하는 거고요. 설치가 완료돼서 이제 사업이 정상적인 단계에 돌입이 되면 설치에 관련 또 운영에 관련한 그 해당 기업의 신용 리스크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저감이 되었고 이제 남는 긴 한 10년의 기간 동안은 비상 위험이 현저하게 남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좀 중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해당 기업의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오픈하셔가지고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어떤 요율로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 또한 사전에 협의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인지 또 어떤 프로젝트 개요인지 자체 사업비를 커버를 원하시는지 어떤 투자자로 구성이 되는지 이제 이 정도를 통해서 확인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이행 보증 보험과 전용 보험의 가입 순서는 아래 이제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협약 체결 시에 그리고 선수금 지급 요청 시에 이제 계약 보증과 지급 보증 반환 보증 보험을 전담 기금에 제출하셔가지고 선급금을 받으시면 되고요. 최종 설치가 완료되고 사업이 정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컨펌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 전용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갈아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남아있는 미사용 기간의 그 보증 반환 보증 보험은 해당 기관에서 반환을 받아서 해당 보험료를 반납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구분을 그 설비 완료와 사업 이제 감축 기간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치는 완료되었지만 내 관점에서는 해당 정부나 양국 공동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사업 승인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배출권 상환 개시가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값은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해 말에 시범 사업 중에 최초 지원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이고요. 지사의 친환경 벽돌 생산 프로젝트에 저희가 사전 승낙을 했습니다. 현지 투자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비롯해서 개별 투자 계약서의 초안 등을 검토하였고요. 우선은 양자 협약이 체결이 안 된 점을 감안해서 정부 지원금 30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100% 부보율로 보험 가입을 예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최종 투자 계약이 체결이 되고 방법론을 비롯해서 상용 조정 비율이 확정이 되면 동 프로젝트를 최종 이제 승인을 할 거고요. 이때는 지금 민간 사업비를 약 60억 원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총 120억 정도의 보험을 가입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 관련한 비용을 좀 이제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국가 등급이 지금 저희 그 공사 등급 중에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요. 4등급입니다. 그래서 특별 할인율 등을 감안을 해서 최종 요율이 연리로 0.1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을 보험을 가입한다 하시면 한 19만 원 정도가 연간 보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참고로 동일한 기업이 서울보증을 통해서 가입한 이제 계약보증보험은 보증료가 연리로 0.7%였고요. 지급보증 반환보증은 0.44%였습니다. 이 보증 두 개가 서로 요율이 차이 나는 거는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계약 이행 보증이 훨씬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어서 이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해당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이제 신생 기업이었던 때문인지
이제 인담보 같은 거를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산업부 사업 지침상으로는 보증 보험료를 사업비로 이제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 많은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해외 투자 보험과 이번에 출시한 CCII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맨 아래 표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PRI에서도 전쟁 소용 소요 수용 위험을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를 할 수가 있고 확장 위험으로 약정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CCII에서는 국제감축 사업 위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의무 불이행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특별히 이제 천재지변 위험을 별도로 추가를 해서 이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확장 위험 선택에 따른 추가 할증이 있는데 이제 그거 부분을 아예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입시킬 때 실제로 50% 할인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할인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핵심 사항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정부 간 국제 감축 사업에 참여는 이제 개발사라든지 투자자라든지 대축권 할당 의무가 있는 어떤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지만 일단은 장기 무이자 자금을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채널을 활용해서 상당히 이제 가시권이 있고 뭐 아직은 이제 기반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뭐 예상컨대 올해 어떤 구체적인 건이 나오고 내년 정도면 기본적인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트모라고 하는 게 상응 조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기존의 자발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상응 조정이 없이 나와요. 이게 가격이 다릅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자발적 시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건전성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이제 팽배해졌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빠졌고 장래적으로도 VCM이지만 상응 조정이 된 이트모 또는 이제 CER들이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상응 조정이 되면 개별 국가가 모든 프로세스를 가지고 UN에 리포팅해서 검증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토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트모 상응 조정된 이트모와 상응 조정된 CER은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거라서 시장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NDC에서 3,700만 톤을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30으로 이제 예상을 했지만 뭘 딜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4천만 톤을 받으려면 한 1억 톤 정도를 정부가 이렇게 사이즈업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면 이제 정부가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상컨대 구매 사업들도 나올 거고요. 조만간 내년 정도. 그리고 기존에 선정돼서 설치 지원이 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미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정부 사이드에 매칭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정부에게 팔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이제 지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공사의 전용 보험은 특화된 상품으로 다양한 이점과 편익이 제공됩니다. 상수준 설명은 제외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업 설계와 신청 이전에 저희 쪽에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험료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사업을 신청하시고 또 선정이 완료되었다면 주요 검토 및 심사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해주시고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제 하반기에 정부가 이제 정책 펀드로 이제 국제감축사업 전용 펀드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현재 대출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 전용 제도를 펀드 쪽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이제 개편을 검토를 할 건데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시장이 초기 국면이라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들과 주체들이 협업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민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뭐 완성된 제도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이제 수요들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축사업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신 김호기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및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